할렐루야. 예수마을교회 심야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.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줍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. 여러분 믿으십니까?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.
아무것도 두려워 말라.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.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. 놀라지 마라. 겁내지 마라.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 내 마음이 힘에 겨워. 주님은 나의 힘이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. 박수 치면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. 하늘 위에 주님밖에. 하늘 위에 주님밖에.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.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.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.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.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.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.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.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.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.
한 가지,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. 주는 나의, 주는 나의 힘이요, 주는 나의 힘이요, 주는 나의 힘이요, 영원히 주를. 목소리로
일하십니다. 아멘. 지금 이 하나님 때임,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.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. 나는 이 처음으로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